원래 그 3부터는 조혜 성우가 그분이었죠. 그 제라 둘.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마 그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그쵸. 이때는 젊네. 물론 뭐 그때보단 젊은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나이 많을 텐데 목소리가 그냥 팔팔한데? 이 목소리 굉장히 팔팔한데 목소리? 연도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한 10년인가 나죠 아마. 여기는 그 존과 필립이 투르 쪽에 보내져 있는 그 직후니까, 그리고 쓰리는 걔네들이 큰 후니까 한 십몇 년? 당장 맞겠대요. 네, 김기현 씨 맞아 맞아. 창3의 조엘은 89세. 야, 근데 89세 전장이 어떻게 그렇게 댕기지? 어떻게 그렇게 칼 들고 떼어 댕기지? 거의 뭐 90세 그렇게 전장 다니면서 칼질하고 그러는 건데. 아, 그러네요. 예. 10년이라고 치면은 아마 아까 말했다시피 딱 10년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10년이라 치면 지금 80세 정도 되겠네요. 아, 안타리아인들은 50이 넘으면 급격하게 늙어요? 그래요? 조엘은 참 젊게 사네 그럼? 아, 템페스 조엘은 79가 맞아요. 그럼 대충 80 정도네 그럼 진짜로? 저게 80세라고? 저게 80? 카자랑 조엘이랑 나이가 비슷하다. 그럼 바자는 90대다. 그러네. 아, 그러네? 바자는 더 많잖아 그럼. 아니, 이 사람들 나이 거꾸로 먹나? 나이를 이상하게 먹는데 이 사람들? 참 대단한데? 신기하네. 이쪽 대기 만성. 여기서 쉬고. 그러고 보니까 머스페레임은 언제쯤 써보나 한번 써봐야 되는데. 정신과 시간의 방에 다녀왔다. 자, 다음 타 맞으면 아마 조엘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바자는 에스프리 유전자를 조금 가지고 있어서 특수하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엘프 유전자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엘프 유전자가 조금 있었다. 그런 설정을 추가했다. 일단 이렇게 조엘은 죽었습니다. 근데 저 죽은 거예요. 예. 죽은 거구요 저거. 따라란딴딴. 드워프 유전자. 뭐 다이커스는 애초에 그 광전사 쪽이긴 하니까. 일단 짜잘한 것 좀 처리하기 위해서 테슈브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테슈브는 웬만해서는 그 최종전에서 다 갖다 던지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한 발 휙. 요렇게 잡고. 아, 근데 그리피스한테도 만들어 가네. 코델리아는, 아니 코델리아라기보단 폭탄은 진짜 사기다. 돈만 있으면 그냥 저런 데미지를 매턴마다 전체로 띄울 수 있다는 건데 폭탄이 진짜 쩌는구나. 코델리아한테 왔다. 그것도 이제 블랙홀을. 아, 코델리아는 폭탄이 뭐지? 그러게 진짜 블랙홀을 당했는데 코델리아가 왠지 빨려들 것 같은디. 네, 안 키워도. 뭐야. 네, 아이템. 아이씨. 네, 제인쇼 아이템. 아, 제인쇼를 데리고 갔네. 자, 역시 화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따로 되는 게 맞네. 제인쇼를, 네, 팀킬 했어요, 팀킬. 여기서 체반 5로 바꿔주고, 이럴 때. 하긴 제인쇼가 지금 폭탄을 맞아 있어가지고 좀 달아있었구나 참. 자, 다음 턴에 메테오 스트라이크 쓸 수 있으니까 대충 자리 잡아놓고 메테오 준비를 하고요. 이번엔 누구?
혹시 모르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요 전투에서는 메테오 스트라이크보다는 아까 썼으니까. 근데 그리피스가 암속이라서 머스페레임은 별 효과 없겠지만 뭐 머스페레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자, 여기서 배우고 아직 못 썼었던 머스페레임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뭐 괜찮아 죽어. 괜찮아 괜찮아 다 죽어. 아 죽어. 나 자대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암흑의 문을 열고 시간의 벽을 넘어 내 앞을 막는 모든 새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려라. 머스페레임! 얘도 영창할 때 또렷하다. 괜찮네. 리나랑 비슷한 과네. W는 무기 레벨이요. 어우 징그러. 이렇게 마치 스타에 나오는 저그 유닛 같은 그런 느낌의 놈이 나와가지고 스킬을 쓰는 뒤 딱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격은 아닌데 그냥 배운 뒤로 한 번도 못 써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썼습니다 저건. 아 그러네 안그라마인요 진짜 그러네. 진짜로 그런 느낌이네. 코델리아 탱크나 타자 할 거 없으니까 어차피 아수라 파천으로 마무리 지을 것 같으니까 이건 바알. 그러다 맞다 맞다 디아블로의 바알 같기도 하네 진짜. 얘 뭐라는 거예요 근데? 미쳐라 그러는 거야? 샤노스도 거의 다 죽었네. 자드 3000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저 스킬이 뭐 강제 탑승 해제를 시키나? 희한하네. 아니면은 반피야로 빠졌나? 피 많이 빠졌나 저거? 너희들의 운도 끝이다. 네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폭탄 한 번만 더 던져둘게요. 왠지 좀 불안해서 한 번만 더 던져두겠습니다. 조금 불안한데? 여기서 휙! 정중앙이면 데미지 추가 없나 혹시? 똑같고? 블랙홀 쓰네요. 이러면 피 빠져있으니까 코델리아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피가 좀 얼마나 빠져있었더라? 많이 빠져있었나? 코델리아 빠이? 빠이자이젠? 샤른! 샤른 하긴 근데 저기 닿았구나. 안 닿을 줄 알았는데 샤르노스텐 피가 확실히 없었으니까 들어갈만 했는데 근데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네, 샤르호스트가 잘 가셨고요.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괜찮겠죠? 경타. 이거 코델리아로 잡아야겠는데 이러다. 이거 코델리아 폭탄으로 잡아야겠는데.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이델로. 그러고 보니까 N 무기를 구죠. 참. N 스킬을 한 번도 못 봤잖아. 자, 스펙터의 악몽 한번 들고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신의 마탄. 요건 근데 의미가 그 특수 옵션은 의미가 없겠죠? 빵. 요렇게 써서 요렇게 딜이 들어가는데 저게 아마 특수 옵션으로 원킬 뭐 그런게 자잘한 쪼무레기들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스킬입니다. 근데 야 이거 두 개밖에 안 쓰는구나. 좋네. 그리고 보자 내가 뭐 남겨놨지? 데저트 이글 이건 뭐더라? 요게 철갑탄. 이거 보지 말자. 이건 너무 그냥 평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필살기 있는 총이 많이 없네요. 라이플이 없었던가? 없었고 필살기 있는 총이 몇 개 없네. 스나이퍼 라이플이 있었던가? 요게 저격이었고 그리고 다른 거는 바주카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저격 보겠습니다. 저격 저격은
요런 스킬. 요런 스킬인데 이게 좀 기가 막혀요.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아, 거시기를 쏜 거라서 그럼 아플 수 있지. 역시 함정이었군요. 이번엔 10인중 중에서 두 명하고 한꺼번에 전투를 했어야 했어. 상당히 큰 전투였군. 이 아줌마하고는 도대체 몇 번 싸운 거야? 내 쪽이 더 많이 싸웠다고? 응, 죽이려면 빨리 죽여. 함부로 사람을 살생하지 않는다. 어? 군인이 성기사 같은 말을 하는군. 샤론스트 씨 같은 말투가 아니고. 그녀를 묶어. 사로잡게. 사로잡아서 뭐하게? 뭘로 묶지? 아, 떡밥 생각났어요. 그거 이따 전투할 때 알려주세요. 지금은 못 드리니까. 붙잡혀서 너희들의 놀이개가 되느니 죽음을 택하겠어. 그러면서 그녀가 꺼내들은 것은 강력한 소형 폭탄이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자살을 기도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순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리도 멀었고 자칫 잘못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나와 동료들이 위험할 수 있어도 제인시어의 자살을 말린다. 다른 여자들에게 피해 라고 소리친다. 죽게 내버려 둔다. 요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제인시어 루트를 탈 것이기 때문에 말리겠습니다. 1번. 기다려, 제클린! 제클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그녀의 손에서 폭탄을 빼앗아 들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제클린이라고 말한 순간에 그녀의 동작이 멈칫했기에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 바보로군, 넌 너의 목숨이 그렇게도 하찮게 생각되나? 살아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단 말이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한번 그 기세로 덤벼보시지 그래. 템페랑 창스리 하려는데 런처 돌아가는 거랑 무설치 버전이랑 둘 중에 어떤 걸 돌리는 게 안정성이 높냐고요? VM으로 설치하는 게 제일 안정성이 높아요. N, 캐서린, 그녀를 묶어. 코트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죽고 싶다면 죽게 내버려 두지.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7. 샤론스트, 왜 그녀를 그렇게도 살리려는 거죠? 바자에게 부탁받은 것도 있고 나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스테니가를 우리 쪽을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리처드의 10인중 중에 한 명인 제인 슈얼을 데리고 용자의 무덤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왜 그녀를 바자의 손녀인 제클린이라고 부른 것일까? 단순한 가정이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녀는 왜 그 소리에 반응한 것일까? 설마. 제3막 시대를 넣어주세요. 3막 드디어 최후반. 자, 잠깐만 CD를 교체하겠습니다. 드디어 최후반장으로 돌입을 했고요. 잠깐만 CD 교체 좀 할게요. 꺼내고 넣고. 엄청 공격적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요? 그런가? CD 안 넣으면 혼날 기세라고? 템페스트 서커스단을 조직해서 펜드래곤 왕국 내를 돌아다니는 노력 끝에 우린 몇몇 귀족 가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반 리처드 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엘리자베스는 일개 힘없고 백없는 도망간 왕녀에서 강력한 정치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도움을 준 우리 템페스트 서커스단 단원들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니까. 우리 편을 돌아선 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솔지베리에 티렐가, 아델라이드에 하워드가, 다카마에 워릭가, 우드빌에 우드빌가, 브레드포트에 보포트가, 헤이스팅스에 헤이스팅스가, 브리드에 보포트가. 이들 가문이 우리 편을 돌아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강력한 세력이 형성하게 되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음 내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나 역시 진짜 전쟁이 일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용자의 무덤 내 찻방.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한참 리처드와의 대결 준비에 신경을 쏟고 있을 때였다. 생각해보면 에밀리오는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주인님. 아, 에밀리오, 오늘 차는 상당히 맛있었네. 예, 특별히 제작한 얼그레이입니다. 그런데 뭐 할 말이라도 있나? 예,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겠다. 어떤 걸까?
잘 됐군. 서커스 끝난 이후로 심심했었는데.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천사는 과거 신이 인간과 함께 살던 시절 주신이 데리고 있던 엘리트 병사를 의미합니다. 그런가요? 예, 천사들은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발키리는 일반 인간 중에서 소질 있는 자를 훈련시켜서 그리고 그 위에 대천사와 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죠. 이곳 용자의 무덤은 그 일반 천사를 양성하는 곳이었고요. 이곳이 천사 양성소? 그럼 우리는 천사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인가? 비슷하죠. 이 밑에는 천사복, 발키리 아머가 있으니까요. 발키리 아머가 이곳에 있다고? 그런 소리 처음 듣는걸? 예, 그건 제가 방금 전에 이곳의 고대 문헌을 조사하다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발키리 아머라면? 천사들이 입었던 갑옷의 일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마장기이죠. 모든 능력을 증폭시켜주고 결정적으로 하늘을 나르는 기능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거 대단하군. 이 밑에 있다고? 예, 봉인되어 있고 봉인을 해제하고 그 발키리 암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 시험을 받아서 통과하면 천사복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 지금 봉인을 푸는 법을 연구 중입니다. 풀리는 대로 모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인님? 뭐 괜찮겠지. 리처드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좋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키리 아머는 남성복도 있었을까요? 여성복만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남성복도 있었던 건가? 아무튼 발키리 아머에 대한 떡밥이 잠깐 나왔고요. 요 멤버 그대로 또 수련하다가 적당히 시간 보내서 또 발키리 아머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아, 엔딩 때를 생각해보면 남성복도 존재를 한다. 아, 그렇구만. 발키리 아머 입어달라고요? 끔찍한데? 여성 유튜버들 중에서도 절대 입는 사람 없겠는데? 내가 볼 땐. 샬은 아빠가 발키리 아머 남성복을 입고 수련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중인격이 됐다 라는 소문이 있다. 제가 볼 땐 코스프레 복으로 만들라고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고난이도인데 거기다 너무 노출이 많자. 아, 나 휴식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뭐 상관없긴 한데 조금 무리했네. 어쨌든 힘들텐데. 자드는 이렇게 도트상에서도 일러스트랑 비슷한 저런 실패네. 빰빰빰빰. 오우, 세 번 한 거 치고는 나름 수련 성과가 좋네. 자, 바로 좀 쉬어야겠네요, 이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튕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튕기긴 했는데. 근데 아직도 앱 목소리네. 이건 파티에 아직 안 들어와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일단 목소리 자체는 N이네요. 제인 시어로 바뀔 때가 슬슬 된 것 같은데. 자, 휴식부터 먼저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네모네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4에서 추가된 거라고 하니까. 제인 시어 합류하면 키우냐고요? 키워야겠죠? 좀 키우고 싶진 않은데 키울 시간이 있을까, 근데? 창포에서 확인하라고요? 확인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가능하게 해주면은 가능. 헤이터! 여기서는 휴식 그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최상으로 해놔야 에밀리오한테 보냈을 때에도 효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아까 실수한 것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했고. 오케이. 아직도 7이네? 근데 제일 필요없는 애들이 7이라서 괜찮다. 제인 시오가 제일 이쁘다고요? 그래요? 메리가 있는데? 화원? 주인님. 뭔가 에밀리오. 급히 다갈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갈? 그런 시골로 가라고. 크리피스가 다갈에 있는 천공의 아성을 가동시키려 한다는 정보입니다. 천공의 아성을? 예. 크게 가동되면 리차드의 전력에
상당한 보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알겠네. 모두 준비시키게. 예. 그런데 에밀리오. 예? 자네는 일부러 내가 화원에 있을 때 큰 소식을 가져오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야, 됐네. 그냥 하나의 망상이야. 그럼 빨리 준비하도록. 다가을 근처. 샤노스트. 응? 이번엔 그리피스를 막으러 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지. 리처드의 10인중 중에 실질적인 리더격인 그리피스를 상대하는 거라 상당히 이번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군. 그래요. 왜,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 아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가는 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근데? 그리피스랑 싸운다니까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네. 일단 공중은 없네요. 예, 공중은 없고 그리피스. 아, 근데 또 요 멤버야. 매번 퀘스트 하기 전에 항상 관리해서 바꾸고 와야 되는데 요거는 밑에는 코델리아, 위에는 N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스나이퍼 라이플인 상태로 그냥 댕기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댕길 때는 스펙터 양몽으로 가고, 이게 멋있으니까 바주카, 화염방사기 그런 게 좋긴 한데 요런 상태로 돌아댕기다가 올라가서 스킬 때려 박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엔도 키우면은 세긴 해요. 무기가 저 모양인데 의외로 또 세긴 하지. 이걸 샤르온스트가 잡아버렸네. 경험치를 또 스틸해버렸네. 예, 다갈은 시골인데 리나의 고향은 시골이었네? 그러게, 샤르니 71렙이 됐네. 어? 뭘 때리는 거지? 너 뭐하니? 뭐 있나 여기? 미쳤나 저거?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무기로는 동료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염방사기 요걸 바꿔놓고 딜을 하면 관통이 되죠. 아, 방구를 낀 거다? 아, 그러네요. 빔라이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데서는 빔라이플이 또 쓸모가 있겠죠. 방구 이해되죠? 예. 이 전쟁 중에서는 방구가 그냥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죠, 확실히. 테슈브 한 발 더 쓰고 창투요? 창투도 잊을 때쯤 되면은 한 번씩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생리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칸 빼고 다 죽었고 샤르호스트는 바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아무리 봐도 뭐 적이 없죠? 근데 전체 스킬을 썼단 말이지 아까. 진짜로 방구를 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같이 올라가서 저격 준비 좀 하고 빨리. 그리고 리나가 코델리아가 맞는 걸 좀 막아주고. 스나이퍼 라이플 끼고 있네. 네, 핵폭탄 제조하려면 무기 레벨만 올리면 될 거예요 아마. 그 탱크 타는 건 이벤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하는 좀 약한 것 같아. 자, 오필리아는 대충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올라가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보자, 저격이 몇 들죠? 일단 고급 스킬은 또 아닐텐데 스나이퍼 라이플로 바꾸어서 바로 되네. 얘한테 한 발 쓰고 위로 올라가서 한 발 더 쓰자. 너무 세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세 저거. 아, 맞아요. 상점에서 사면 되긴 해요. 뭐 만들라면 좀 걸리지만 사는 거는 순삭이죠. 네, 코델리아한테 오랜만에 경험치 좀 주겠습니다. 오랜만에 일반 폭탄 제일 약한 건데 보자, 1, 2, 3이니까 여기네. 슉! 무슨 괴물도 아니고 우악! 네, 떡밥 말씀해주세요. 뭔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서도 아 근데 하나 달아있네. 어우 일반 공격도 나쁘지 않다. 네, 저게 엄청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저게 특출난 뭐 연출이나 모션이 있는 게 아닌데 좋은 거라 좀 쓰기가 그래요. 블랙홀? 앤의 본명이 클레어 펜드래건이라고요? 어... 왕족인데 그 티온한테 어렸을 때 납치돼가지고 정신개조 당하고 그렇게 암살 명령 받고 그런 건가 그럼? 그것도 이제 창포에 추가된 설정인 거죠? 그렇구만. 오, 애니 펜드래건이라고? 오, 희한하구만. 희한한 설정을 또 많이 추가했네 나중에. 다음 목표는? 알겠습니다. 빠빠빠바바바밤. 또 다른 클라우의 사촌 동생이고 라시드의 직계다. 라시드 쪽은 직계고.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어쨌든 저 스나이퍼 라이플의 저격은 좋은 게 맞는데 맞긴 한데 뭐랄까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바리사다의 설안안영참이라든가 월광검의 월광참이라든가 뭐 스탄블링거 뭐 폭풍검이라든가 등등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 티어 무기 저 티어 스킬인데 저런 데미지가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막 쓰기가 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쓰긴 쓰는데 막 쓰기가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신의 마탄이 데미지가 제일 잘 나와야 정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제일 신경 썼고 연출적으로 볼 때 저기에 기관총을 숨겨놨다. 내가 무섭나? 아 Y축도 된다고요? 그래? 이따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 좀 더 모으다가 이거는 소환수 하나 뿌리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우 이 스나이퍼 라이플 너무 좋은데? 너무 성능 확실한데? 성능 확실하구만. 자 코델리아는 느리니까 이런 거나 먹고요. 뭐 신발 스위칭을 해줘도 되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고. 너희들의 운도 끝이다. 아 총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뭐. 아니 아닙니다. 이런 게임에선 보통 총보다 칼이 세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전 게임은 총보다 칼이죠. 아직 안 되고. 왜? 내가 무섭나? 그리피스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네, 저러다 죽을 거예요 아마. 야! 저격은 진짜 사기다 사기. 자 여기서 저격으로 막타 쳐질라나? 마무리가 될라나 이걸로? 아하 7천 남았네. 그러면은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안 먹는 건 아까운 것 같으니까 먹고 죽어. 칼로 총을 깨부수면 된다고? 어우 딜 잘 나오네 이제. 자드 것도 딜이 잘 나오네요. 중간중간에 한 편씩 있는 동영상. 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그리피스가 천공의 아성이라는 고대 신들의 유물 같은 거를 작동을 시키고자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리처드파의 세력을 높이려고 작동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거를 막으러 달려가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작동을 했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천공의 아성이 떠올랐어요. 창투 때 굉장히 비중이 컸었던 그러한 유물인데 다갈 지역 호수 그리피스가 막고 있는 방어선을 뚫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미 천공의 아성은 그의 부하가 가동시킨 뒤 그리피스는 그 천공의 아성을 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이런 젠장 놓쳤군. 천공의 아성이 가동되었어. 그리피스 성이 하늘 날아. 어머 멋있다. 정신 차려 코델리아. 어떻게 하죠? 역시 그리피스 천공의 아성은 빼앗기고 말았군.
네, 리메이크 돼요. 이걸로 저쪽의 전력이 상당히 증강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래도 안되겠군. 우리 쪽도 용자의 무덤 비행형으로 가동시키는 게 어떤가. 아직까지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용자의 무덤? 비행형? 용자의 무덤이 날 수도 있는 건가? 아, 고대 문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고 실제로 기관과 메인부는 거의 복구해놓은 상태야. 출력상으로 약간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긴 합니다. 좋아, 저쪽이 천공의 아성이라면 우린 용자의 무덤으로 상대하자. 오늘이 실패했지만 지진 않아. 가끔가다 샤론스트는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약간은 왕녀님 라고 이어서 갑니다. 치밀한 작전을 구상하시는군요. 그쵸. 이 당시에는 그래픽 좋은 거였죠. 다시 용자의 무덤. 주인님, 뭔가 제인쇼가 탈출했습니다. 뭐? 네, 그럴 줄 알았지. 그 아줌마는 그러고도 남는다니까. 그러기에 뭐하러 사로잡았냐고. 폴은 언젠가 탈출하기 마련이죠. 아니면 죽이든가. 어떻게 할 거예요, 샤론스트? 조만간 풀어줄 생각이긴 했는데. 뭐라고요? 제인 쇼어도 우리와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는데.